대국은 시작이 됐고요. 자, 우상 모양 재밌네요. 네, 지금 몇수 진행이 되었는데 우상 모양이 약간 특이해 보이셔서 어떤 진행인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흑은 향소목, 백은 양화점으로 시작을 했고 네. 우상 기쪽 구치자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 펼쳐진 이후 백이 흑의 우상기 쪽으로 바짝 다가섰어요. 그런 상황에서 흑이 우하기 쪽 걸쳐가자 최철환 선수가 이곳을 붙이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지금 좀 전투가 시작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두 칸에서 붙이는 모양도 많이 연구가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뭐 많이 나오는 그런 진행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뭐 당연히 예측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통 이수로는 이곳을 젖혀서 끊고 잇고 넣을 때뭐 이런 정도 형태로 진행이 좀 많이 되는데 네. 지금 조한승 선수 생각은 바깥쪽으로 젖혔고 최철환 선수는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를 이제 끊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부분적인 모양은 흙이 뭐 나쁘지 않지만 백이 이한 점을 잡은 모양이 굉장히 두텁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흑도 그런 진행은 지금 가지 못하고 이곳을 지키고 여기서 아마 이곳을 이제 젖혀서 이때부터는 백이 뭐 넘어간다면 쉽겠지만 백도 넘어가지 않고 차라리 경우에 따라서는 이도를 좀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투가 펼쳐지거든요. 네, 최철환 선수와 조한승 선수의 대국 시작 전에 이 원성진 선수와 박곤호 선수의 대국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잠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성진 선수와 박건우 선수의 대국이 사실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마지막에 여기 패에 대해서 패싸움을 한창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패 같은 경우는 백이 큰 패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백이 이기고 흑이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흑이 지금 이겼어요. 흑이 이겼어요. 흑이 이겼는데, 네. 보시면은 이제 변화가 백이 여기를 잡긴 잡았어요. 잡긴 잡았지만, 네. 다른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원성진 선수가 저희가 이제 잠시 첫 번째 이제 대국이 끝이 나고 잠시 광고 시간에 제가 검토실을 갔는데 양팀 모두 원성진 구단에 큰 착각이 나왔다. 네. 동시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원성진 구단이 여기 패싸움을 하는 와중에 우하기를 잡으러 가자는 이 젖히는 패감을 썼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곳에 한집 나는 수를 흑이 만들 수가 있어서 헛패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박건우 선수가 우상기 쪽을 따내고 여기를 밀고 들어갔지만 사는 거를 딱 진행된 순간에는 지금 뭐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확실히 이제는 주도권이 아까는 백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흑이 주도권보다 거의 이제 이길 확률이 좀 높아진 그런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우상을 해소한 대가가? 자학이죠. 아, 자학이 쪽을 이제 네. 둔 건데 좀그 정도로는 너무 작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프의 변동도 크겠네요. 그래프는 지금 흑이 확실히 뭐 이겼다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원래는 백 쪽이었는데요. 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박건우 선수가 따낸 것이 두 개가 많아요. 두 개가 많고.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세, 열여덟, 스물, 스물, 일곱, 스물, 서른, 서른, 마흔, 쉰, 예순. 약65 정도가 확실하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예요. 여기는 이제 100이 늘고, 열, 스물, 스물여섯, 스물여섯, 서른, 마흔, 마흔다섯, 쉰. 100은 한 55집. 확실히 흙이 두기 편하다. 그리고 흙이 뭔가 좀 제가 여기를 아예 계산을
뭐 안 한 건지 실력이 없어서 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흑의 권리가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까지 본다면은 박건우 선수가 장고대 국은 지금 봤을 때는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군요. 우화현은 어떻게 보면 살아 있는 걸 잡으러 가는 패감을 쓴 거잖아요. 네, 그렇죠. 큰 실수가 나오면서 일국 장고대국의 흐름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정리가 된다면 박건우 선수의 승리가 유력시 됩니다. 지금 최철환 구단과 조한순 구단의 대국은 상변 쪽에 최철환 구단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 그러자 조한순 구단이 우하기 쪽 양걸침을 하면서 정석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최철환 선수와 조한순 선수의 대국입니다. 지금 우상 쪽을 백이 뭐 젖히고 좀 더 어려운 변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쉽게 네.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젖히는 수를 보는 건데 그 다음에 젖히면은 흑이 끊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늘어서 이 한 점은 언제든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네. 두고 백도 이 한 점을 잡는 자세가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 교환은 잘 하지 않습니다. 오. 또 붙이는 수가 나왔어요. 글쎄요. 원래 이런 수가 원래 있는 수인가요? 지금 흑이 이 수로 보통은 입구자나 이제 한 칸 정도로 많이 두는데 네. 조금 많이 가니까 바로 응징을 하네요. 보통 여길 둔다고 해도 백이 보통 두는 수는 이곳을 다가오고 여길 두고 이렇게 이제 2단 젖히면서 우변은 지켜주더라도 중앙 쪽을 두텁게 가져가는 것이 보통인데 네. 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곳을 붙여갔습니다, 지금. 지금 최철환 구단의 생각은 일단 최악의 경우 항상 이곳이 좀 선수가 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넘어가겠다. 아예 그냥 여길 두면 이렇게 젖혀서 넘어가겠네요. 여기를 차단을 못할 것이다. 오, 그렇네요. 강력하네요. 일단 조한승 선수도 지금 손이 못 나오고 있어요. 이곳을 둬도 늘고 막아서 여기 끊는 거는 당장은 이제 이 약점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은 못 둔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받는 게 정수인지 감이 안 오는데요. 일단 이 변화 이 장고도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 변화에서 백이 이제 이곳을 끊어서 잡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흙을 괴롭힐 수 있다. 흙이 여길 잡지 않고 이 나와 끊는 걸 노리기 위해서 여기를 이 선을 기어버리고 지키고 이을 때 여기를 이제 지키고 백은 다시 우변 쪽을 살려가는 이런 형태의 진행을 일단 보여줍니다. 네. 일단 이 진행은 그래프 차이는 별로 나지 않지만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백의 뭔가 잽이 잘 통했다. 이곳을 끊었을 때 아래로 단수를 치는 경우는 좀 정말 긴박한 상황에 보통 두는 수인데 그 상황이 이렇게 네. 일찍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흙 쪽에서 기분 좋게 느낄 리는 없습니다. 붙인 수의 효과네요. 남은 시간을 다 썼어요. 벌써 다 썼네요. 네. 여기서. 이 수 전혀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예, 창고도 자체가 위로 두고 여길 걸치고 줄 때 이런 식으로 돌아. 아 이거는 뭐 생각하기 너무 어려운 변화인데요. 갑자기 여기 부분을 두다 말고 결국 당장 어떻게 두기가 힘드니 다른 곳을 가라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근데 조한승 선수가 바둑을 되게 넓게 넓게 잘 보는 선수예요. 조한승 선수라면은 그냥 이런 진행이라면 일단 백이 기분이 살짝 좋다 정도로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흑이 그래도 둔 곳을 백이 찌르고 들어가서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백이 아주 살짝 기분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두고 이제 큰 곳을 두겠다. 여기 부분이 이제 흙이 좀 두터워지면은 나와서 끊는 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흙은 지금 둘만한 수는 날일자로 걸치면서 하변 쪽 모양을 키우는 거 아니면 백이 뭔가 들어왔을 시에 변화가 싫다면은 그냥 무난하게 이런 데를 지키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었습니다. 백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하변을 그냥 주기보다는 네. 이런 곳을 들어오던지 아니면은 이 두 점을 조금 가볍게 보고 만약에 뚫어가면은 또 다른 데를 두면 되니까 아예 여기를 하나 둬놓고 하변 쪽에서 자세를 잡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흙이 두텁긴 하지만 그래도 하변 쪽을 굉장히 좀 모양 좋게 지웠거든요. 그냥 받아주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받아주더라도 당연히 이상한 수는 아니지만 네. 왠지 그렇게 두고 싶지 않고 또 최철은 구단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더더욱 어울리는 수가 아닙니다. 이 교환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교환의 의미는 아까 같은 진행이 되었을 때 좀 더 좀 가볍게 보고 있다. 그런 느낌은 있는데요. 그런데 뭐 저 교환이 있어서 갑자기 안 좋았던 모양이 좋아진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하나 두어놨다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최철환 선수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네요. 지금 이수의 생각은 네. 우변 쪽이 약간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흙이 이곳으로 받아서 집을 지켜가는 게 전혀 겁나지 않을 뿐더러 이곳을 이제 젖혀서 중앙 쪽으로 오는 상황이 왔을 때 모양이 잘 어울려진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다목적의 수네요. 네. 흑의 경우는 일단 우변 쪽에서 받아주는 수는 좀 절대 두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곳은 이렇게만 진행, 하나만 진행하더라도 하변 쪽에서 들어올 때 이제 좀 느낌이 다르고 또 한 번 밀어가더라도 네. 이런 정도 교환을 해놓고 우변 쪽 받아가는 거라면은 뒷문이 열려있는 곳을 지키더라도 하변 쪽에서 득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백이 안 받으면 안 되나요? 백은 안 받고 네. 기세로 봤을 때 그냥 여기를 이렇게 둬서 이런 식으로 막아가는 형태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두면 지키고 지킬 때
이건 제 느낌은 뭔가 100 이상에서 그냥 그래프랑 참고서를 한번 봐야겠네요. 저는 여기 부분을 계속 두는 거는 네. 제 생각에는 사실 좀 별로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랄 만한 참고도가 있네요. 이곳을 두고 그냥 악수를 다 해버리고 이 자리를 젖혀서 흙이 받았을 시 이제 우변 쪽을 공격해라. 그래서 흙도 이곳을 받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만약 뒀을 경우 우변을 이제 지키면은 이 단수를 교환하고 여기를 이제 차단해라. 또 이런 변화도 있네요. 젖히기 위해서 이걸 다 하는 거군요. 네, 어마어마한 네. 악수인데 그거를 해라. 그냥 젖히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냥 젖혔을 시에는 네. 여길 두고 이곳을 나갔을 경우 일단 백의 모양 자체가 너무 안 좋고 지키면은 네. 그 다음에 또 이곳에 이제 약점이 아니라 뭐 바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흙은 일단 여기도 한번 모양상은 그래도 약점이 있어서. 당장 지키지 않고 중앙도 한번 가능만 한다면 이런 식으로 두면 더 좋긴 하거든요. 네. 아, 뭔가 중앙까지 밀어가는 거는 그래서 약간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평범하게 우변을 뒀습니다. 여기서 백은요? 사실 이 수만 놓고 보면은 여기 부분을 이런 식으로 두텁게 막는 것이 일감인데 하변도 워낙 좋아 보여서 네. 그냥 하변 쪽을 이런 데를 둬서 이 모양을 지우는 수를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길 뒀다. 최철환 선수는 일단 상변 쪽 백의 모양을 키우겠다. 이 수의 의미를 살려주겠다. 그런 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다시 한번 하변 쪽을 둘 것이냐 아니면은 우중앙 쪽 이 부분을 둘 것이냐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를 뒀다라는 것은 이곳을 둘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쪽도 뭐 두고 싶은 자리이긴 해요. 그런데 하변도 신경은 쓰입니다. 네. 지금 AI 창고들은 여기를 이제 막았을 시 흙도 하변을 두는 게 아니라 상변 쪽을 들어와서 상변 쪽을 견제를 하면서 네. 이곳 일대에서 이제 공격과 수비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네요. 아, 흙이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는 거군요. 네, 이수도 있고 그냥 무난하게 두면 이수를 두면은 백도 이제 하변 쪽을 그때 이제 들어오고 네. 이런 변화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 막아가는 거를 좀 두텁게 보고 있어요. 최철환 구단도 저곳을 하나 젖혀놓은 이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은 하변 쪽인데요. 이곳 젖혀놓은 것이 별로 악수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네요. 보통은 이제 하변 쪽을 둘 거면 이런 교환 그냥 안 하고 둘 확률이 높은데 네. 뭐 하나 안 하나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나 봅니다.
AI 창고도는 이제 이곳을 막았을 시 이제 상변 쪽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상변 쪽 들어온다로 확신만 있으면 사실 여길 막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를 밀어서 하변 쪽을 키우는 것도 워낙 좋은 수이기 때문에 지금 최철한 구단이 이곳을 막아가지 않고 하변을 둔다라는 것은 네. 흙의 모양을 키웠을 시 좀 부담된다. 상변을 들어와 준다라면 뒀을 텐데 상변을 들어와 주지 않고 하변 모양을 키웠을 시 기분 나쁘다. 그렇게 판단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고민 끝에 하변을 선택을 했고요. 한번 물어보네요. 일단 흙 입장에서는 이곳 자체가 네. 두텁게 처리됐기 때문에 일단 밀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면은 기분 좋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대국 아직 초반이고 조금 승부처가 되려면 멀은 것 같은데 좀 준비가 되는 대로 장고대국도 한번 다시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고대국이 박건호 선수가 뭔가 무난하게 승리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바둑에서 또다시 알 수 없는 승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건호 선수가 그냥 끝내기로 가면 유리한 것 같은 상황에서 네. 원성진 선수의 집에서 술을 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1국도 지금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한번 가보죠. 지금 원성진 구단과 박건우 선수의 대국에서 저도 사실 이 대국을 지금 계속 자세히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중간중간 옆으로 힐끔힐끔 보고 있는데 네. 다른 곳은 무난하게 끝내기가 된 것 같은데 여기 부분일 때가 원성진 선수가 뭔가 모양을 키웠을 때 박건우 선수가 그냥 바깥쪽에서 이런 식으로 지켜주는 정도로 집을 지었으면은 좀 유리한 상황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여기서 뭔가 수를 내려고 이렇게 붙였다가 네. 지금 늘어서 만약에 이게 아무런 수도 안 되면 그냥 그야말로 보태준 수가 됐거든요. 근데 한눈에 보기엔 좀 좁은 것 같은데 무슨 수가 있나요?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별 게 없다면 손해가 꽤 커 보이는데요. 뭔가 뭐 어느 쪽으로 승부가 좀 기울었다라고 생각되는 때까지는 일단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환 선수와 조한승 선수의 대국은 아직 뭐 승부처라고 볼 수 없는 이른 초반이고요. 네. 지금 이 대국 같은 경우는 박건호 선수의 승리를 거의 예상을 했다가 지금 분위기가 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박건호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이대국은 자상기 때문에 끝나봐야 알겠네요. 바둑 자체를. 사활이 자상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이 이 자리를 들어가면은 네. 만년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시켜놓으면 일단 빅에 백이 나중에 바둑이 졌다라고 생각하면은 두고 둬서 패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모양이 있으면은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죠? 결론이 이제 네. 흑이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 이 자리를 두면 빅으로 살 수는 있거든요. 네. 빅으로 살 수는 있는데 자산기 일대가 100이 돋는데 흑의 집이 흑이 후수로 빅으로 살아야 되면 이거는 이기기가 힘들 거고 네. 100이 이 자리를 뒀어요. 이 자리를 지금 두면 은 지금 막고 이렇게 진행되고 흑이 이제 다른 끝내기를 할 거예요. 다른 끝내기를 하고 이 모양 자체를 나중에 이제 백이 다른데 이제 팻감들을 세면서 끝내기 단계에서 이제 하나씩 줄여 들어갈 텐데 백이 졌다고 생각하면은 이 패를 통해서 뭔가 역전의 실마리를 찾을 거고 흑은 계속 이거보다 사이즈가 더 큰 패가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지키면서 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막 메우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 승부가 여기서 나겠는데요. 네, 이런 바둑이 미세한 상황에서 자상기 같이 만년패가 나와버리면은 끝날 때까지 어느 쪽이 이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 바둑 마지막까지 재밌겠네요. 계속해서 좌상을 신경 쓰면서 다른 곳을 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거 괴로운데요. 이거 조한승 선수 바둑, 조한승 선수와 최철환 선수 바둑도 계속 보고 싶고 이것도 너무 승부처라 안 보기도 좀 그렇고요. 일단 뭐 실력이 되는 대로 되는 데까지 양쪽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한승 선수와 최철환 선수의 대국은 지금 우변 쪽을 최철환 네. 선수가 뭔가 좀 이득을 보고자 두텁게 뒀는데 여기를 지금 붙이고 이곳을 뒀는데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지금 뛰고 나왔어요. 손을 빼버렸어요. 네. 물론 두고 싶은 자리이긴 했는데 우변은 어느 정도 당하는 거죠? 지금 이곳을 잇고 여길 두던지 아니면은 막아서 두면은 잡을 수는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이 부분을 지금 잡을 수는 있는데 문제가 여기나 아니면 이 자리를 당했을 때 하변도 거의 뭐 흑집으로 봐야 돼서 과연 이 부분을 잡은 것이 지금 타이밍에 큰가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최철환 구단은 일단 그 부분이 클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고요. 조한승 구단도 조한승 구단은 저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지금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희 느낌은 사실 너무 작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변이 물론 우변을 잡기는 잡는데 네. 하변일 때가 너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장고 1국 원성진 선수와 박건호 선수의 대국은 일단 자체로 미세한데 정말 끝 까지 알 수 없는 자상기 쪽 만년패가 등장을 하면서 네. 이 대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어느 선수가 더 집중력 있게 두느냐 거기에 이제 승부가 갈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폭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조한승 선수와 최철환 선수 대국은 최철환 선수가 조한승 선수의 돌을 잡는 것은 성공을 했지만 네. 조한승 선수가 발빠르게 다른 큰 곳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한승 선수가 약간 편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과 셀트리온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코 케미칼과 셀트리온의 경기입니다. 조한승 선수와 최철환 선수의 대국 그야말로 물과 불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까지나 차이가 나나요, 지금? 그래도 백이 얻은 것도 많은데요. 저는 흑이 그냥 좀 좋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래프랑 집차해보니까 네. 기절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여기를 잡긴 잡았지만 하변일 때가 너무 흑이 좋다. 우변도 큰데. 볼까요? 이게 우변이 지금. 네. 뭐 수가 딱히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건 있겠네요. 이런데 부분이 약간 선수성이라고 봐야 되네요. 다음번에 막혔을 때 거의 다 놓고 따내야 되는 집만 일단 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여섯, 스물여섯, 서른, 서른셋. 어떻게 잡겠다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솔직하게 그러면 14집 47 57 아홉 열 22 23 30 35 마음만은 쉬운 예순 예순 다섯. 뭐 흙이 좀 편하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저런 그래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철환 선수가 지금 네. 저도 잠시 이제 컴퓨터를 좀 다른 걸로 좀 봤는데 이거가 역시 그래프가 거의 5대 5다가 갑자기 여기를 선택하니까 백이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순을 진행시키지 않고 그냥 다른 부분을 평범하게 진행시켰으면은 어려웠던 바둑인데 네. 여길 잡는 수를 선택하고 흑이 이 부분 오면서 하변일 때가 흑의 집에 돼서는 흑이 유리한 바둑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모양의 발전성을 좀 높이 평가하는 것 같네요. 네. 뭐 두 선수가 지금 저 정도까지는 전혀 뭐 상상도 안 할 거예요. 하지만 흙이 확실히 좀 두기 편하다. 이거는 좀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철환 네. 선수가 우변일 때를 너무 좀 크게 봤던 것 같습니다. 최철환 선수의 지금 이 수는 여길 두면은 이곳을 붙여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차단을 하려고 해도 백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이곳을 끊고 늘어도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이것도 대략적으로 모양이 좀 안 좋긴 한데 막상 최철환 선수는 여기서 뭔가를 하려는 생각이죠. 일단 이거가 네.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철환 선수의 이 수는 흑의 이 부분의 모양도 신경을 쓰는 수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하변 쪽을 넘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렇게 두는 것이 뭔가 좀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 방식이 최철환 선수가 더 편할지도 모르겠고요. 줄기를 씁니다. 계속해서 이 원성진 선수와 박건우 선수의 대국에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네, 굉장히 아마 아직도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자상기 쪽은 원성진 선수와 지금 박건우 선수의 대국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자상기 쪽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래프는 확실히 이제 원성진 선수가 유리하다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이 자리를 잇자 여기 지금 끝내기를 했는데요. 그냥 자상기 쪽 없이 한번 개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상기 쪽을 100이 저 늘어 만년패를 통해서 몇 집 이득 본다라고 그렇게 계산이 되면은 그래프가 뭐 앞서 있던 안 앞서 있던 뭐 확실히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쑥스럽고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지금 다른 사석이 여기 네 개가 많네요. 네 개가 많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다섯. 열다섯. 이게 그러면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마흔, 쉰, 쉰여섯, 쉰여덟, 예순, 예순여섯, 예순여덟, 일은 일흔다섯 집. 네. 이곳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스물,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섯, 서른, 서른셋, 서른여섯, 서른둘, 마흔, 마흔둘, 마흔넷, 마흔여섯, 마흔둘, 쉰, 예순, 예순, 일은 일흔둘. 아, 이거는 이겼네요, 백이. 자상기 쪽을 만년패를 굳이 결행 안 하고 백이 이기면은 그냥 이겼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체로 지금 집으로 남기고 있는 거네요. 네, 저기를 건드리지 않은 채로 계산했을 때 못 이기면은 사실 백이 결국은 저길 통해서 뭔가 이득을 봐야 되면 되게 골치가 아파지는데 저기 부분을 통하지 않고 백이 이겼다라고 개가가 되면은 네. 저 좌상기를 흙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한 번만 더 개가해보고 만약에 제 개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네. 이 판은 더 안 봐도 되겠네요. 자상기의 패를 안 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바둑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지금 딴의 사석 이거 딴에서 지금 다섯 개가 많고 여섯, 여덟, 열,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일곱, 마흔, 마흔여섯, 마흔여덟, 쉬운, 예순, 일은 일은 다섯 집. 열, 열여섯, 열여덟, 스물, 서른, 서른하나, 마흔, 마흔여섯, 마흔, 쉬운, 예순, 예순네, 예순세, 일은 일흔하나, 일흔다섯집, 두집반. 네, 이거는 네. 네, 지금은 원성진 구단의 승리가 유력시하게 유력시되게 보이고 좌상과 무관하고요. 네, 무관합니다. 네. 좌상 쪽을 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성진 구단의 승리가 유력시되고 박건우 선수가 거의 다 잡았던 대국을 오히려 원성진 선수의 집에서 수를 내려다 손해를 보면서 지금은 네. 원성진 선수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더 이상의 변화가 있을 곳은 없겠죠. 좌상 쪽을 흙이 들어가는 게 유일한 변화인데 네. 거의 현실성은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한성 선수와 최철환 선수의 대국이 또 좌하 쪽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자, 최철환 선수가 끊고 는 장면에서 조한승 선수가 좀 장고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수순이 된 거죠? 지금 그래프가 일단 조금 줄어들었고 여기서 이제 끊고 늘었을 때 네. 여기 부분을 뭔가 받아주는 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조한승 선수는 하변 쪽을 정말 두텁게 지키는 수를 두었어요. 조한승 선수의 생각은 이 부분을 백이 먼저 두긴 했지만 일단 여기가 지금 실전에 이곳을 뒀는데 만약에 그냥 차단을 했을 시에 막고 막고 중앙으로 미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장문으로 두면 잡을 수 있다. 네. 지금의 이제 조한승 선수의 판단은 이 부분일 때는 백이 가져가겠지만 중앙을 다 가져가서 하변과 중앙으로 이어지는 모양을 가져가면은 전체적으로는 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일대의 진행만 놓고 본다면 실전에 조한승 선수가 이곳을 둬서 결국 끊긴 다음에 흙이 얻어낸 게 별로 없어요. 하변집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백이 좌변집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좌하 일대에서의 진행은 백이 좀 잘 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차이도 좀 좁혀졌어요. 네. 오히려 최철환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형세를 약간 편해졌다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우변에 선택했던 수가 사실 저곳을 그래도 판단을 하고 선택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쁘다라고 보고 있진 않을 거잖아요. 뭐 나빠도 조금 나쁘겠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좌악일 때가 지금 잘 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두 선수가 느낄 만한 감정은 네. 이 대국 만만치 않다.
오히려 최창원 구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느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변은 사실 잘 모르겠고 좌변은 확실히 잘 됐으니까요. 네. 조한승 선수도 뭔가 좀 유리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좀 두텁게 일단 진행을 하긴 했어요. 네. 뭐 실제로 차이도 점점 좁혀지고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뭐 지나가는 길에 하나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거는 이런 거겠네요. 사실 아까부터 계속 흙이 이 자리를 하나 더 놓고 뭔가 두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AI는 당장 수가 되지 않아도 뭔가 다음번에 이득 볼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시켜 놓고 뭘 진행했을 때 계속해서 좀 흙이 유리한 그래프를 보여줬고 네. 지금 순간 만만치 않았던 거는 백이 이 자리를 지키면은 당하는 부분이 없어져서 집으로 이제 만만치 않다. 그런데 이곳을 딱 들여다보니까 흙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고 봤던 거예요. 아, 지금 좋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일단 당장 수는 안 날지 몰라도 여기 부분이 뭔가 좀 흙이 듣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최철환 선수가 두텁게 이 부분을 지키면서 흙이 조금 편하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오히려 발전성은 백 모양에 더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흙의 모양들은 좀 제한적이고요. 지금 상변일 때 백을 사실 어떻게 개괄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네. 상변일 때 백 모양이 어느 식으로 진행되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겠습니다. 흙의 모양은 딱 정리가 지금 되어 있네요, 보니까. 뭐 우상기, 좌상기, 하변도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 선에서 집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렇게 될 거고요. 8, 10, 20, 23, 26, 26, 30, 30, 40, 쉬운 집, 64, 68, 70, 75, 80집이 조금 안 되고요. 여기 이때가 6, 8, 10, 12, 14, 15, 20, 30, 35. 45, 쉬운. 흙은 80집, 백은 쉬운 집이 좀 안 되고 그러면 이곳 일대가 네. 이제 25집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개각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런 집이 한 번 크게 나기 시작하면은 네. 뭐 25집이 아니라 뭐 35집도 날 수 있고 흙이 깊숙이 들어와서 그냥 다 타개가 되어버리면은 10집도 안 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지금의 그래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저 그래프는 이해가 돼도 저 집 차이는 약간 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일단 흙은 백이 먼저도 확실하게 집이 난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여기를 둬 놓고 네.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집을 지켜놓고 들어가도 충분히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두터워졌을 시 지금 약간 궁금한 부분이 여기일 때예요. 여기일 때 당장 늘어서 뭐 수를 내려는 건 좀 모양상 잘 안 되겠지만 여길 젖히고 늘어서 이곳으로 받을 수는 없거든요. 느는 순간 큰일 나기 때문에 여기를 따내든지 이렇게 둬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요? 좌하기 쪽에 뭔가 수가 있나 수는 방금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수는 잘 안 되지만 지금 제가 계산을 흙집 계산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수를 진행시키면은 이 부분이 다 이제 흙이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보세요. 흙이 둘만한 수가 글쎄요. 이건 별로 딱히 득이 없는데요. 그냥 여기를 늘었을 뿐인데 이 부분이 두텁게 처리가 되어서 조한승 선수가 이수 있기를 하고 뒀다라면은 큰 손해가 아닐 수는 있지만 별거 없어 보입니다. 이하의 장고도는 여기서 이곳을 늘고 띄어서 중앙은 어차피 이제 백이 한번 기분 좋게 젖히는 수준이지만 수가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장고도를 보여주고 흙이 유리하다. 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다음번에 여기를 젖혀가면 빅을 만들 수가 있네요. 이거는 뭐 인공지능 생각이고 저수익기를 하고 뒀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저수익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걸 늘어놓고 두기보다는 만약에 진짜 귀에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젖히고 넣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끊어서 보통 이제 생각할 만한 부분이 끊어서 이 자리를 중앙을. 늘어서 네 막을 때 네. 이런 데 이제 뭐 붙여서 좀 자연스럽게 진행시키면서 모양을 정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만한 장면이에요, 지금. 하변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요. 네, 하변이 이제 집으로 많이 달라지긴 하죠. 네. 조한성 선수 생각은 여기 하변의 집은 좀 뭐 원래 이제 끝내기 상 이 정도는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네. 이곳은 뭐 원래 좀 당하는 부분 여기를 좀 사석 삼아서 이 부분을 두텁게만 처리할 수 있으면 네. 백이 먼저 두더라도 여기 일대를 모양을 크게 못 가져갈 것이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두고 있습니다. 바깥쪽을 좀 깔끔하게 해두고 싶은 거네요. 네. 그러면 뭐 아무래도 흙집도 몇 집이라도 붙을 거고 네. 자연스럽게 백 모양도 견제가 되고요. 지금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두고 이걸 붙여서 이렇게 둬서 젖혀서 여길 두면은 호구를 치고 이을 때 지키고 그냥 나가도 이렇게 지켜서 여기 부분 일대를 이렇게 버티는 게 있나요? 가능한 건가요? 이게 모양상은 된다라는 거네요. 이게 다 네. 선수가 돼도 여길 끼워도 이걸 젖혀서 두는 건 단수치고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은 부분적으로 지금 잡았다는데 이거는 잡았어도 이렇게 정리하고 두면은 잡기는 했지만 흙이 원하는 그림이 된 건데요. 네, 너무 두터워지는데요. 백집이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네. 흙이 너무 두터워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들어선 이상 변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조한승 선수가 뭔가 좀 판을 두텁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좌변에서의 수수는 거의 외길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저 그래프의 막대는 사실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 집 차이는 네. 진짜 뭐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긴 듭니다. 물어볼 수도 네, 없고요. 물어볼 수도 없고.
두터움의 점수를 주는 거겠죠? 상대한 쪽 일대가 뭐 거의 폭파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은데요. 뭐 저 집 차이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변 쪽 변화만큼은 확실하게 아 이거는 최철환 구단의 약간 욕심이었다 이것만큼은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막아서 잡는 게 득이었어요 지금. 네. 어? 아 여기를 안 읽고요. 어 그런데 과연 원래 이렇게 두려는 생각이었을까요? 이거는 아니 이게 집이 말이 되나요? 나중에 여기 이런데 막는 것도 다 선수인데요. 중간에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지금 최철환 선수가 네. 원래 이렇게 두려고 여길 뛰지는 않았겠죠. 네. 뭔가 잊고 이렇게 진행을 시켜봤는데 네. 아, 이거는 흙이 너무 편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갑자기 바꿨어요. 바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진행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백이 잡았던 곳을 네. 흙이 그냥 오히려 여길 두면 이곳을 잡고 이곳을 연결하면 이곳을 따내고 당장 집으로 너무 차이가 크고 이거는 뭐 너무 네. 예상 밖의 진행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백이 뭐 어마어마한 모양을 얻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거 지금 뭐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지켜버리면은 최찬호 선수의 지금 이 수는 이런 뜻이네요. 그냥 막았을 시 이제 밀리는 게 뭔가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막을 때 이곳을 끊김당하는 게 그래서 이걸 하나 집어넣고 막으면은 아 집어넣고 이것까지 하겠다 하네. 이것까지 하고 이렇게 막아버리겠다. 넘어가는 것을 보고 이걸 두면은 부분적으로는 악수지만 선수를 네. 뽑아서 이제 다른 곳을 둘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않아도 흙이 약간 편하지 않았나 생각됐던 바둑에서 좌변에서 지금 최철환 선수의 약간 이상 행마가 나오면서 조한성 선수가 확실하게 유리한 상황이 지금 되었고요. 지금 이 바둑을 백이 이기려면은 여기일 때가 아까 제가 25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아니죠. 몇 집이 나와야 돼요 지금? 거의 한 40집, 35집은 이상 나와야 되는데요 갑자기. 그렇다고 아까보다 특별히 뭐 엄청 두터워진 게 아닌데요. 네. 좌변에서 약간 좀 기우는 느낌이네요. 여기를 흙이 그냥 지금도 이걸 치중 안 하고 막았거든요. 하나 이제 밀어놓는 순간에 이수는 없어요. 최찬 구단의 생각은 어차피 흙이 끊어가기는 어렵다. 두텁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고 이렇게 둔 건데 이러고 그냥 지켰을 시 이게 몇 집인가요? 나중에 흙이 따내고 백이 따내고 여기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넷, 열여섯, 여덟, 스물, 스물, 서른, 서른, 마흔, 쉬운, 쉬운 다섯에 여기 잡는 게 남아있고 65, 68, 70, 70, 85가 되는데요. 85도 두터운데요. 35이 좀 강하고 45이 좀 안 되고 여기가 40집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40집. 이곳을 뒀을 경우 네. 이런 자리를 지켜도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 이제 백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지킨 거거든요. 더 이상 40집이 나나요? 이러고도 지면은 거의 그냥 졌다고 봐야 돼요. 열, 스물, 서른, 35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다 맞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조한승 선수가 그냥 이 자리를 두고 네. 이 부분을 40집 미만으로만 만들면 유리합니다. 그냥 뭐 깊게 갈 필요도 없이 조금씩만 깎아도 되겠어요. 제가 지금 했던 게 여길 두고 이렇게 날일자를 해서 이 한 점을 연결한 거거든요. 이거보다 백이 더 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네. 자, 지금 2대국 중반전인데 조한승 선수의
4대1은 확실한 우세가 되었고 저는 오 조한성 선수 팩이 넘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요. 지금 이수는 막아도 네. 이렇게 둬서 끊고 끊을 수가 있다. 여기를 이제 막지 못한다 그런 뜻이네요. 자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였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백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둑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화가 날 만한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오히려 백이 좀 이런 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 자, 일단 출기를 쓰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바둑의 마지막 승부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백이 여기서 뭔가 좀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순간 지금 이 바둑을 보시면 흙 모양이 별로 뭐 찝찝한 곳이 없거든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데서 뭐 수가 난리도 없고요. 지금 백이 이 바둑을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은 조한승 선수의 이도를 물고 늘어져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저도 말만 이렇게 하지 사실 보이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저 수를 어떻게 뭐 하기가 어려운데요. 가까운 곳에 또 지원군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인공지능 이수를 집으로 득이 없다고 보네요. 어차피 지금 여기를 둬야 되는데 네. 이런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이제 보는데 여기를 그냥 지키고 약간 이곳에 이제 맛을 보는 거에 비해 여기를 먼저 뒀지만 이러고 이제 뭐 끊고 정리하라고 하는데 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여기를 지킬 거면 그냥 지켰겠죠. 지금 조한승 선수는 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최철환 선수를 부러뜨리겠다. 우리 한승이가 달라졌어요. 네. 패기가 넘치는데요, 지금. 여기서 그냥 승부를 내버리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흙이 꽤 편한 상황인데 네. 한번 볼까요? 여기를 이제 막아서 두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선수가 되고 이 자리를 두고 그냥 이어서 두는 건 이제 조한승 선수 생각은 한 칸을 뛰면은 이것도 이야기가 좀 애매해지는데 여기를 단수 치면은 이곳과 이곳이 이제 맛보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뭔가 변화가 좀 이상해지고요, 지금. 무슨 분위기인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흙이 전혀 안 싸워도 되는 분위기에서 일단 전투가 시작이 네.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전투 자체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변화의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AI의 생각은 여길 두고 뭐 막을 때 이렇게 이제 빈상각으로 나가면 탈출이 가능하다. 지금 그런 창고도인데요. 이곳을 이제 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막아서 두면은 이곳을 두고 이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다. 여기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수 있겠네요. 마지막 결국 뚫어내고 이곳을 이제 따내는 순간이 오면은 뭐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라서 좋다. 이 자리를 이어간다면 막아서 둔다면은 네.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선택이 아니었군요. 네. 그러니까 흙이 굳이 이런 선택을 해야 되나라는 상황이지 지금의 수가 네. 그렇게 위험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변화무쌍했던 장고대국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대국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두 선수 모두 검토실 가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대국일 거예요. 서로 이길 만한 찬스가 네. 엄청 많았거든요. 결국 좌상은 별일 없이 마무리가 됐고요.
백집이 32집. 반집인가요? 백집이 서른... 8집이죠? 마흔... 아니요, 중앙이 8집이죠? 아, 그렇네요. 38. 아, 반집으로 끝이 났나요? 아까 원래 안 미셌던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자산기는 그냥 빅으로 되어 있고요. 무난하게 꼬리 나는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미세했어요. 마지막에 원상진 선수가 제 생각에는 조금, 지금 보면은 자상기가 흑이 둬서 빅을 만든 게 아니라 백이 둬서 빅을 만들었어요. 자상기를 보시면 이 네. 모양이 흑이 이 자리를 둬서 흑이 후수로 빅을 만든 게 아니라 백이 네. 둬서 백이 후수로 빅을 만들었거든요. 원상진 선수가 반집이라도, 정확히 개가 네. 됐네요. 반집이라도 무조건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후수로 끝내기 타이밍에 저곳을 뒀습니다. 혹시나 모를 변수를 없애둔 거군요. 네. 네, 원상진 선수 반집을 남깁니다. 아, 정말 할 말이 많은 3판이겠어요. 네, 박건호 선수가 사실 원상진 선수가 뭔가 허패감까지는 아니지만 잘못된 패감을 사용했을 때는 역전, 그리고 검토실에서도 갑자기 끝났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원성진 선수가 그 바둑을 다시 역전을 했습니다. 자, 1대1 상황에서 원성진 선수가 승점을 보태면서 셀트리온이 다시 2대1로 앞서갑니다. 셀트리온과 포스코 케미칼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코 케미칼과 셀트리온의 경기입니다. 최철환 선수와 조한승 선수의 대구. 네, 지금 좌변 네. 쪽 일대에서 조한승 선수가 중앙 쪽을 빈 삼각으로 막아서 연결했으면 이곳을 이을 수 없었는데 모양 좋게 지금 한 칸으로 두었고 그렇기 때문에 백이 여기 단수치고 있는 것이 성공하면서 좌변 일대를 다시 백이 흙을 잡을 수가 지금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지금 그래프가 흙 쪽을 가리키는 것은 네. 좌변 일대의 모양이 완벽하게 달라졌지만 백의 상변 일대도 사실상 거의 폭파가 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달라진 거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흙은 전혀 안 했어도 될 만한 그냥 지켜놨으면 아주 무난하게 좋은 바둑이었는데 네. 먼저 변화를 이끌어 들어가서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장면에서 조한승 선수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하지만 여전히 우세한 건 맞고요. 여전히 우세한 건 맞지만 저는 네. 왠지 분위기가 유리한 쪽에서 변화를 가져갔는데 백이 불리한 쪽에서 잘 됐다. 과연 유리한 쪽에서 아직도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조금씩 초조해질 네. 수도 있는 타이밍이네요. 유리한 쪽에서 뭔가 확실하게 우세를 잡고자 변화를 가져갔는데 지금의 네. 변화는 확실히 불리한 쪽에서 잘 됐거든요, 지금. 그래프 보세요 지금. 지금 갑자기? 여기를 지켰는데 지금 네. 조한승 선수는 이 부분이 워낙 찝찝하다고 보고 지켰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지킬 거면은 차라리 여기를 잇고 이것까지 다 그냥 잡아놓고 지키거나 그때 뭐 조금 세게 뒀어야 되는데 네. 지금 좌변일 때가 여기가 몇 집이 늘어난 겁니까? 18, 18, 20, 22, 23 좌변일 때가 약 24집 정도가 늘어났어요. 100만 24집이니까 거의 30집 정도가 백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득 본 건데 이곳이 네. 백이 다 집이 돼도 아까 전에 제가 막 35집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큼을 이미 벌었어요. 30집을.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상변도 있어요. 네, 물론 중앙 흙도 늘긴 했는데요. 그렇죠. 자, 이 대구 조한선 선수가
갑자기 왜 무리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타이밍에 무리가 들어갔고 네. 또 변화가 나타나면서 다시 알 수 없는 승부가 되었습니다. 꽤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바둑. 두 선수의 이 좌변일 때 딱 수선 한 20, 30수만 놓고 보면은 네. 두 선수가 좀 컨디션이 별로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백이 최철환 선수가 선택했던 수도 사실 이해가 좀 안 됐고 네. 조한승 선수가 지금 유리한 상황에서 선택한 수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서로가 이제 실수가 좀 오고 갔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선택의 순간에 좀 과수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선수가 오늘 개막전이라 너무 힘이 들어갔나요?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저는 조한승 선수의 여길 들어가고 끊는 거는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최철환 선수는 지금 여기 끝내기를 하면서 중앙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개괄을 계속 지금 해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따낸 사석이 백이 하나가 많습니다. 그럼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다섯, 서른넷, 서른여섯, 서른여덟, 마흔,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여덟, 쉬운, 예순, 일은 되게 많이 나네요, 집이. 그냥 여기를 그냥 지켰다. 이렇게. 일은 여든 거의 90집이 나요. 이곳이 8, 10, 15, 25, 27, 28, 29, 30, 40, 40, 44, 46, 47, 50, 56, 57, 60, 72. 여든 90, 97, 100이 90이 좀 넘고. 아직은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지금. 네. 개인적으로는 100이 좀 두텁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네. 그래프로는 흙이 아주 조금이라도 두텁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 두 선수 모두 지금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최철환 선수 입장에서도 이쪽 부분이 흙이 최소 여기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들어가서 수를 낸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결국 정리 이후에 이런 데를 날일자 정도로 둬서 네. 지키는 선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결국은 또 미세하게 가겠군요. 백 입장에서 두텁게 둔다면 그냥 아예 입구자로 두고 네. 흙이 이런 데를 지킬 때 여기를 뭐 젖혀 있는 그냥 늘어서 끝내기 이 정도가 이러고 사실 여기 잡으면은 제가 볼 때 그냥 반집 승부인 것 같아요. 아 최철환 선수가 먼저 좀 승부를 걸어갑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뭔가 좀 확신을 못하니까 네. 지금 중앙 쪽을 건드려서 중앙 쪽의 경계선을 좀 지어보겠다 그런 뜻인데요. 근데 이 수는 실패했을 시에는 저는 약간 불안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여기는 이런 정도는 뭐 거의 확실하게 선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들어갔던 이 돌이 만약에 잡히면은 그냥 손해잖아요. 자, 서로 초읽기 상황이라 정확한 수읽기는 사실 불가능한데요. 이거는 아주 조금이라도 그래도 네. 좀 잽이 득을 봤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냥 순순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조한승 선 생각은 어차피 여기까지는 절대 이제 들어가지 못하니 네. 뭐 이러고 이 정도 지켜지면은 이거가 뭐 얼마나 득은 득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최철환 선수도 그냥 뭐 무난하게 정리하는 느낌이 아니네요. 아니 이거를 늘면 설마? 이건 중앙을 깬 것보다 상변의 이거. 타격이 더 클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네. 최철환 구단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이 자리를 둬서 만약 뒤로 이렇게 받아야 되면은 네. 이게 흐름인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흙이 나와서 끊는 게 가능해요 지금. 이으면은 단수치고 혹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행마가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네. 부분적으로 여기가 일단 한 줄이 좀 밀렸기 때문에 튀길 것 같지 않고요. 뭔가 바쁩니다 지금. 그래도 상변 뚫리는 건 정말 수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최철환 선수의 이 수는 네. 일단 타이밍이 좋아 보여요. 그냥 이 자리를 뒀다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이 집이 지워지기 때문에 일단 붙여서 흙이 반격할 수만 없다면 자체로 어떻게 받아도 이 수는 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흙이 이제 했다 모르겠다 하면서 흙도 수를 내려갔을 때 지금 조한승 선수는 좀 약간이라도 편하다고 보고 있네요. 지금 선택이 네. 뭔가 반격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를 찝고 사실 있는 것도 모양은 정말 사납지만 이 자리를 절대 이제 못 두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도 못 두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좀 모양은 안 좋지만 찝어서 두는 것도 있었는데 조한승 선수의 생각은 백이 중앙 쪽에서 지금 하는 이런 수들이 득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바둑이 안 나쁘다라고 보네요. 맞아.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흙 쪽에서 변화를 가져갈 만한 장면인데 그렇게 가져가지 않아요. 다만 그 판단은 최철환 선수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최철환 선수가 약간 위험한 작전을 펼쳤는데 조한승 선수가 굉장히 무난한 수를 지금 선택을 했고 이렇다면 바둑은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강하게 맞부딪혔을 때 이 바둑판의 지도가 또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서로의 집 모양은 좀 지키게 됐어요. 조한승 선수가 좌변 강하게 두지 않아야 될 때에서는 이제 강하게 뒀는데 지금 장면은 그래도 괴가상으로 네. 이거는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두텁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타이밍에서 AI도 지금 그래프를 뭐 한 집을 채 보여주지 않는 이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괴가가 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실전에 이제 초읽기 상황에서. 하지만 조한승 선수가 반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거 여길 또 있는 거 두 번의 그냥 무난한 수들을 보면은 조한승 선수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잡으면은 아주 조금이라도 편할 것이다. 네.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최철환 선수가 굉장히 불리했던 대국이었는데 지금은 알 수 없는 승부가 되었고 그 자리요? 그 자리는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날 만한데요. 백이 그냥 받아준다라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여길 늘어서 받는 수가 성립을 하면은 집 차이가 큰데요. 그렇죠. 이게 다음번에 눈목자로 당하면 원래 제가 집 계산을 계속 여길 흙이 늘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곳인데 네. 여길 둬서 이 정도 뚫리는데 여기를 눈목자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일단 뒀어요 지금. 조한승 선수가 뭔가 네. 이 수는 약간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건 끝내기가 달라지는데요. 네. 지금 여기 막는 게 상변 쪽으로 선수가 된다면은 여기를 막을 때 또 둘 수 있다라면은 괜찮은데 네. 이때 백이 이제 중앙 쪽을 어딘가 뒀을 때 이 부분에 지금 수를 읽어봐야 되거든요.
수가 안 나요. 둘, 셋, 넷. 수가 안 납니다. 이거는 일단 백이 좀 잘 풀린 상황입니다. 백이 중앙을 들어가고 흑이 물러났던 시점부터 그래프도 조금씩 백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 백은 이 부분은 그냥 부분적으로는 그냥 이 자리를 두고 네. 이어서 지키는 것이 네. 두터워 보입니다. 이것도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라이가 민망하게 그래프가 바뀌네요. 그렇지 않다는데요. 네. 똑같긴 뭘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무슨 변화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하. 지금 여기를 네. 이제 흙이 밀고 이 부분은 이거는 뭐 의미 없고 여기를 젖히고 이 부분을 끊었을 때 뭐 수는 안 되는데 여기를 끊어서 이거는 뭐 득이 그냥 이 정도 원래 되는 자리인데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중앙이 차이 난다는 얘기인가요? 중앙이 차이가 난다라는 뜻이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런 거겠네요. 여덟. 중앙은 좀 더 진행이 되어 봐야 되는데 만약 이어서 뒀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네. 원래 여길 두고 이렇게 뒀으면은 그다음에 백이 찌르고 들어가서 수는 안 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여섯 집이 나는 곳이었어요. 여섯 집이 나고 이 부분은 확실치 않으니까 여섯 집이 나는 곳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뒤로 잇고 그냥 무난하게 정리가 된다 보면 이게 바로 일곱 집이 납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지금 일단 한 집 차이가 난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 지금 이 수는 셋, 넷, 이거 뭐 찝찝하지 않을까요? 여섯, 이거 끊으면 일곱. 상병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선수가 되고 맛은 굉장히 나빠 보이는데 맛은 진짜 네. 너무 나빠 보이는데요.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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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뭐라도 될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네. 일단은 지금 중앙 쪽 이곳을 두었고 네. 뭐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프가 저기 뭐 왜 이럴까요? 상변 뭔가 이제 좀 사고가 네. 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네요. 맛이 너무 나빠 보여요. 이게 보면은 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두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걸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네. 여기도 또 뭐가 이걸 두고 네. 이렇게 두고 이 자리를 둬서 받을 때 아니죠. 이건 유가무가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조금이 진짜 찝찝하긴 한데 잘 대답해 줄지 모르겠지만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상변도 그렇고 중앙도 지금 진짜 상변도 수가 나는 것 같고 중앙도 뭐가 수가 나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뭐 더 안 하나요? 아, 아까 전 장면은 보니까 여길 두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네. 찌르고 그냥 가만히 이어서
이게 지금 여길 끊어갔을 때 모양 자체가 이렇게 진행되어서 끊으면은 전체 수가 난다고 해요. 저는 이게 수가 순간 안 보였는데 그냥 뒤부터 배워가면 수가 난다. 네. 뭐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여길 두다가 또 이곳을 막았습니다. 최철환 선수가 일단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뭐 엄청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여기 부분을 두텁게 이제 단수치고 연결했으면은 위와 아래가 거의 연결되는 상황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끊어가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백이 잡기는 잡는 것 같아요. 여섯, 잡기는 잡는 것 같은데 여덟. 지금 조한승 선수도 그쪽 부분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일단 차단은 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차단은 돼도 네. 아까처럼 수가 많이 채워지진 않는데 이거는 뭐 수가 났는데요. 문제가 여기를 만약 네. 백이 잡아도 정말 한눈에 보기에도 아 이건 너무 다 놓고 땄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승부는 끝납니다. 지금 여기 그렇죠. 상병과 네. 여기 부분이 두텁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안 놓고 따내도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갑자기 끊기고 나니까 여기가 너무 찝찝해졌어요. 이거는 끊으면 이거 수가 난 것 같은데요. 이어도 이 자리가 오면은 여기 둬봤자 네. 끊고 여길 단수 치면은 따내는 거랑 끊는 거랑 맞보기예요. 아, 차단이 돼 있는 네. 거네요. 아, 지금 최철환 선수가 네. 여기 부분의 맛에 대해서 순간 놓쳤던 것 같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장면입니다. 아, 이건 결정적이네요. 네, 백이 무조건 상병과 여기 중앙을 연결하는 수를 뒀어야 되는데 네. 결국 돌과 돌이 여기가 두텁게 끊어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아, 최철환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놓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게 최선이 뭔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조한승 선수의 지금 승리가 눈앞에 있고 네. 미세한 반집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장면에서 지금 최철환 선수의 집에서 수가 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우변이 결정적일 것 같네요. 최철환 선수와 조한승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포스코 케미컬과 셀트리온의 개막전입니다. 최철환 선수와 조한승 선수의 대고. 자, 중앙에서 지금 일이 나긴 났네요. 뭔가 중앙에서 지금 수가 난 듯한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지금 여기를 찌르자 이렇게 지금 물러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길 두면 그냥 수가 나 있는데요. 넷, 다섯, 여섯, 단수 일곱, 여기로 두고 여섯. 먹여치면은 네. 어떻게 진행되는 게 최선일까요? 여기 둘 때 그냥 만약에 받으면 단수를 쳐서 빅인데요. 빅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이렇게. 마지막 하나. 빅이 되면 말이 안 되죠. 충격적인데요. 네. 다섯, 여섯.
조한승 선수가 그냥 저 정도로도 이겼다라고 계산하고 그냥 저곳을 두는 거네요. 지금 여기 도도 수가 나는데 네. 조한승 선수의 이수는 이 자리 둘 때 이렇게만 잡고 끝내기 들어가도 여기 부분이 원래 100이 잡아놓고 있어야 반집을 다투는 승부인데 거기를 지금 흑이 살아가면서 이 두 점을 잡으면은 뭐 어차피 승부는 끝났다. 네. 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손해가 크니까요. 네. 최철환 선수 입장에서는 좌변에서 조한승 선수가 너무 좀 무리를 해서 기회가 왔었는데요. 아, 네. 최철환 선수가 도를 거뒀습니다. 아,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네. 최철환 선수가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하네요. 네. 여기를 지금 늘은 걸로 단수치고 이곳을 이제 뒀어야 된다. 그곳을 연결했다라면은 결코 백이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조한승 선수의 이수가 약간 실수여서 백이 조금이라도 편한 끝내기를 맞이할 수 있었거든요. 최철환 선수가 그 불리했던 대국을 좀 괜찮아질 만한 순간을 맞이하자마자 네. 실수가 나오면서 조한승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뭐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한 판이었는데요. 조한승 선수가 승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최철환 선수 좀 많이 아쉬워하는 모습이네요. 네, 최철환 선수 평소의 실력을 좀 잘 못 보여준 그런 한 판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한승 선수도 기분 좋게 시즌을 출발합니다. 또 동시에 팀의 승리도 결정을 지었네요. 네, 굉장히 큰 판을 승리를 했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의 1, 2, 3지명이 나란히 승리를 거둔 모습인데요. 1라운드 1경기의 마지막 대국, 강승민 선수와 최강호 선수의 대국입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바둑을 봤을 때는 어디가 뭐 서로의 돌이 뭔가 걸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 셀트리온 역시 강하네요. 네. 모든 감독들이 강팀으로 꼽고 있는 팀이에요. 셀트리온 팀이 진짜 선수 선발을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신진서, 원성진, 조한승을 한 팀에 보유할 수 있다는 게 뭐 예전이면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선수 선발이 되었어요. 제가 좀 옛날 사람인지 이 팀을 딱 보면 아니 뭐 주장이 세 명이야.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자, 이 바둑을 좀 파악을 해볼까요? 네, 지금 이 대국 같은 경우는 네. 좀 전체적으로 그냥 단순 집만 보면은 흙이 조금이라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백이 지금 중앙 쪽을 뭔가 차단하면서 흙의 전체 도를 압박을 하고 있고 여기서 좀 이득을 본다면은 백도 해볼 만한 바둑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프는 뭐 정확히 5대5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딱 시작할 때 그 시점으로 그대로 있네요. 네. 다른 사석은 똑같고요. 뭔가 굉장히 큰 자리가 하나 있는데 정리한 다음에 결국 이 자리는 뭐 백이 온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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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섯, 스물, 서른, 서른, 넷, 서른, 여섯, 서른, 여덟, 마흔, 마흔, 셋, 넷. 그럼 백집이 37이 나면 미세한 바둑이다. 미세하네요. 1, 9, 8, 17,
18, 19, 20, 21, 22, 23, 24, 30, 35, 36, 37. 흑은 44. 팀이 승부가 안 났다면 모든 선수들이 진짜 끝까지 피말리게 개가를 할 만한 그런 바둑이네요, 지금.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지금까지의 내용은 뭐 계속 보진 못했지만 최강호 선수가 그래도 바둑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강승미 선수를 상대로 네. 잘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장면입니다. 바둑 팬분들은 최강호 선수 아직은 잘 모르실 텐데요. 최강호 선수는 이제 네. 작년에 이제 퓨처스 리그 선수로 퓨처스 리그에서는 9승 7패 그리고 KB 리그의 부름을 받고 도서는 1승 2패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 오지명을 선발하는 자리에서 아 정말 장고 끝에 불려진 선수가 바로 최강호 선수인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최강호 선수가 이 포스코 케미칼 팀에서 오지명으로서 좀 잘해줬으면 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에 포스코 케미칼이 오지명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해서 많이 했죠. 네. 네. 굉장히 많이 해서 네. 올해는 좀 웃을 수 있는 네.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구라고 꼭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자 지금 좌변 쪽 여기 막아가는 게 기분이 좀 좋은 그런 장면이네요. 여기를 뒀을 때 100이 넘어간 상황이면 이런 데 뒀을 때도 막을 수 있는데 지금은 막아봤자 어차피 집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여기 지금 전체도 아 100이 지금 받아야겠네요 지금. 막는 게 지금 선수 끝내기입니다. 원래 이 정도 되는 자리였네요. 그러면 아마 이 두 선수는 지금 팀이 어떤 분위기인지는 전혀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선수들이 들어갈 때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대국을 오히려 박건우 선수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만한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바둑이 이렇게 미세하면 사실 팀 승부 뭐 궁금하지만 물론 네. 일단 좀 있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팀 승부와 무관하게 선수들에게 이 첫 단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최강호 선수에게는 더 그럴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수들, 정말 잔뼈가 굵은 선수들도 초반 KB리그 한 3판 정도, 3, 4판까지 잘 안 풀리면 그 후에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 신혜 선수가 초반에 한두 판 지고 시작하면은 네. 다음에는 꼭 이겨야 되는데 이 부담감이 계속 중첩이 되면서 내용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감독도 사실 고생이고요. 네, 그렇죠. 같이 이제 고생이죠.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우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곳을 붙여서 수가 되는 곳은 아니고 이 부분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게 이제 흙집을 7집으로 만들어 놓는 건데 이 부분을 그냥 교환을 시켜놓는 것이 네. 그 입장에서는 약간이라도 이득입니다. 원래 아무것도 안 하면은 여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내기를 하면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집까지 나요. 이렇게까지 나는 거는 백이 진짜 너무 손해가 크고 이곳을 두고 그냥 막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면은 이것도 여덟 집 반이 되거든요. 백은 이제 귀에 들어가서
특히 뭐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이렇게 하면 여섯 집, 여덟 집, 하나 딸렸으니까 일곱 집, 이곳까지 여덟 집, 일곱 집 반. 이렇게 이제 진행을 시켜놓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뭐 그래프도 그렇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흑이 조금이라도 네. 좀 이길 확률이 높은 그런 바둑으로 계산이 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저희 개가로는 흑집이 47, 백집이 38, 반면 9집에 이제 백선수인데 하면 9집에 백선수에서 역전이 되려면 백이 3집짜리 끝내기가 뭔가 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바둑이. 지금 그만한 끝내기가 있나요? 아니요, 그만한 끝내기가 없고 그러니까 네. 백이 딱 큰 끝내기를 두고 거의 뭐 맞보기성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네. 대국은 최강호 선수가 이길 확률이 지금 높은 상황에서 끝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두어 가요. 미세하긴 하지만 강승민 선수 입장에서 역전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별로 뭐 끝내기가 없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젖혀서 이렇게. 백은 그냥 이어야 했네요. 이어 있는 게 득이고 결국 이렇게 되는 자리고. 이거 있는 거 크고. 여기가 내 집 자리. 3집짜리, 4집짜리 5, 6, 7, 8, 9 지금 따낸 사석이 흙이 하나가 많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똑같아 8,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이렇게 된 거.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열세, 열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아홉, 스물, 서른, 서른네, 서른여섯,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지막. 48이라고 했죠, 제가. 48, 39. 다섯. 최강호 선수의 승리가 네. 유력시 됩니다. 끝내기가 진행되면서 그래프도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요. 줄 곳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강승민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네요. 속기 대국에서 좀 보기 드문 장면인데요. 네. 화장실이 정말 이제 급했을 경우에 선수들이 한번 갈 수가 있고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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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겠다. 도저히 그냥 바둑 둘 수가 없다. 네. 그럴 때는 한번 이제 심판에게 이야기하고 그 옐로 카드를 받고 네. 한번 갈 수가 있긴 있습니다. 1회 한해서는 네. 그냥 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흑은 그냥 선수 끝내기들을 뭐
선수 끝내기들 하고 이제 내 집 자리 끝내기 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차이가 뭐 지금 그래프대로 뭐 두 집 반이 될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흑이 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흑이 지려면 백이 한 세 집 정도를 득봐야 되는데 네. 그 정도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강 선수, KB리그 선수로는 올해 첫 번째 시즌, 어떻게 보면은 신인왕을 받을 수 있는 네. 유일한 처음이자 마지막 그런 시즌이죠. 네. 포스코 케미칼 팀에서는 비록 팀은 패했지만 최강 선수가 마무리까지 잘해서 승리를 거둔다면은 네. 그래도 마지막 이상훈 감독장에서는 마지막 사실 오지명 선수를 누굴 뽑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도 그 부분은 좀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강호 선수의 첫 승, 뭐 큰 수확이죠. 네. 이상훈 감독도 키플레이어로 최강호 선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네. 워낙 또 다른 선수들이 자신의 몫을 잘 해주는 선수들이라서 앞으로 이 다른 팀의 감독들은 셀트리온을 만날 때 사실상 신진서 선수가 뭐 속기 대국에 출전하고 또 앞경기에 출전할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오더를 내놓을지 궁금해요. 네, 보통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순번이긴 합니다. 신진서 선수의 어떻게 보면 속기 대국 첫 번째 대국. 그 이유가 사실 제가 만약 감독이어도 신진서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일단 1승을 좀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1승을 하면은 네. 팀의 또 사기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어지간하면 신진서 선수를 좀 첫 번째로 내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하는 오더도 있을 수 있겠고. 네. 피아노 오더가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네. 만약에 확실하게 뭐 신진서 선수가 어디 나온다라고 알면은 네. 다른 팀에서는 어지간하면 저는 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물가 정보에서는 정면 승부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고요. 신민준 선수가 있는 네. 팀이죠. 마지막 하나, 둘. 저는 다른 뭐 강한 팀들도 있지만 그래도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는 셀트리온 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포스코 케미칼 팀도 네. 저는 이 전력이 너무 탄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딱 바로 우승권이다 이렇게는 말 못해도 그래도 이 전력이면은 플레이오프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뭐 공통적인 의견이 한국 물가 정보와 셀트리온 그리고 수련 합천을 좀 세 팀을 많이 꼽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3 플러스 1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바둑 관계자분들도 그러시고 또 이제 기사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네. 일단은 물론 이제 승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지만 일단 보여지는 좀 느낌으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다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집 차이는 한 집 줄어들었는데 그래프는 점점 더 흑 쪽으로 가고 있네요. 이게 어차피 저 AI 그래프 자체는 반집이어도 그냥 해볼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9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아까 차이에서 집은 줄어들었다고 표현은 하지만 어차피 흑의 승리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내기도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저것이 이 반상에서 남은 곳 중에서 가장 큰 끝내기고 네. 지금부터는 이제 두 집 이상 끝내기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간 두터운 두 집자리를 뒀어요. 자체 두 집에 이곳을 뒀을 경우 다음번에 이제 백이 찝어서 한 집 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없앴기 때문에 조금 두 집 반 정도 되는 곳입니다. 우와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처럼 둬도 수는 안 됩니다. 수는 안 되는데 이제 네. 양패로 잡은 거예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집은 똑같습니다. 자, 강승민 선수 큰 차이가 아니지만 지금 불리하다는 것은 뭐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요. 어디서 지금 아직 눈빛을 봐서는 네. 뭐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끝내기 수순을 뭐 이렇게도 조합해보고 저렇게도 좀 조합해보고 있을 텐데요. 시선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네. 나 아무리 개괄을 해봐도 네. 한 집 반 이하로 줄이기가 만만치 않네요,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뭔가 느낌이 정말 백이 끝내기가 딱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면 흙 반집일 것 같아요. 네. 원래는 한 집 반으로 끝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지금 두는 자리도 이곳을 두고 여기 두고 이런 거 찝는 거 이런 거 다 하고 이렇게 두면은 흙집이 한 집 이제 늘어나고 100에 이곳을 집을 없애는 순간 나중에 이 자리를 받아야 된다. 하변 쪽은 양패로 잡아놨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도 둘 다 비슷해 보이는 끝내기입니다. 한 집 반 차이에서 뭐 변화 없이 진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확실히 강승민 선수와 최강호 선수의 착수 속도도 좀 차이가 나고요. 네. 최강호 선수도 계속 전체적으로 팔을 보면서 다시 개가 계속해서 개가를 다시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어디가 지금 패가 나 있으면 백이 뭔가 이 양패를 통해서 역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바둑이 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화면은 흑이 이곳을 젖혀 있고 백이 차단한 상태에서 결국 마지막 마무리는 백이 따내고 있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지금 남아있는 곳에서 큰 곳이 여기 이제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은 네. 8집에서 이제 9집에서 백이 두는 그러니까 결국 한 집 반 9집에서 둬서 한 집 정도 득 보면은 한 집 반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런 거는 네. 이거는 이제 흑이 만약에 여기를 지금 안 맞고 이런 거 다른 거 뒀다가는 이제 노림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막아서 양패가 되는 순간 이 자리를 딱 붙여서 둘 때 아, 이건 양패가 그냥 자체로 패네요. 패가 되면 안 되죠. 맞고 이제 끝내기를 해야 합니다. 이거 안 막아놨다가 여기 붙이고 차단할 때 이렇게 둬서 패가 있었습니다. 네, 돌을 걷었어요. 네. 네. 지금 한 집 반 차이인데 어차피 뭐 다 둬서 네. 더 이상 역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됐던 장면이고요. 이제 정말 뭐 장 끝내기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강호 선수 네. KB리그 리거로서 이제 첫 번째 대구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었을 텐데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주면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최강호 선수의 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최강호 선수 첫 대구 아주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강승민 선수 좀 아쉬운 곳이 많은 것 봅니다. 네. K리그가 승점을 더하긴 했지만 팀 승부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셀트리온이 3-2로 승리를 거둡니다. 아, 신진서도 셀트리온도 역시 강했네요. 네, 신진서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구 물론 KB 국민은행 바둑리그가 속기전이에요. 네. 속기로 나오면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그런 속도의 내용보다 오히려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전에 진행되었던 네. 그런 무슨 이벤트 대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어마어마한 속도로 진행이 되었고 두 선수 모두 그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훌륭한 내용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하지만 승부가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좌변 한 번, 중앙 한 번, 약 한 10수에서 20수 사이 따다닥 진행되는 사이에 신진서 선수가 몇 집 이득을 받고 네. 사실상 승부는 거기서 끝이 났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또 빅매치였죠. 조한승 선수와 최철환 선수의 대구. 사실 최철환 선수가 초반에 좀 소탐 대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일부분을 잡긴 했지만 워낙 큰 부분을 내어주면서 초반을 좀 나쁘게 시작했는데 또 그때부터 조한승 선수가 평소답지 않게 패기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최유진 캐스터가 뭐 우리 한승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파둑이 굉장히 유리한데도 좀 너무 강공을 펼치다가 네. 마지막에는 거의 역전까지 갔거든요. 굉장히 만만치 않았던 상황인데 마지막 부분에 최철환 선수의 아쉬운 또 실수가 나오면서 조한승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오늘 뭐 개막전다운 정말 흥미진진한 대국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승리의 주역들 만나봐야겠죠?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먼저 신진서 선수 오늘 정말 빠른 속도로 대국을 하셨어요. 뭔가 좀 기세의 진행이었나요? 뭐 기세라기보다는 그냥 뭐 두다 보니까 좀 빨리 두게 된 것 같고요. 사실 바둑이 좀 계속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집을 세 보니까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사실 나중엔 좀 생각을 많이 오히려 했는데 약간 변 쪽에서 제가 변상일 선수가 하나 빠져났으면 봐도 어려웠는데 그때 끝내기를 하면서 확실히 좋아졌다고 생각했어요. 네. 역시 신진서 선수 뭐 바둑을 정확하게 네, 보고 있었네요. 신진서 선수 이번에 이제 오더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사실 빅매치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오더였는데 주장으로서 이번 오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일단 포스코의 이상훈 감독님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를 굉장히 이기려고 하신 걸 아는데 그래서 항상 변상일 선수와 맞대결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기면서 조금 팀이 확실히 유리해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변상일 선수가 워낙 또 강한 상대다 보니까 제가 이기면서 확실히 유리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조한승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국 중간에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갑자기? 글쎄요. 전 화낸 적이 없는 걸로 두고 있었는데 오히려 좀 너무 타협을 하다가 네, 나중에는 역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조한승 선수가 이제 초반 부분에 사실 좀 약간 잘 풀린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그러면 조한승 선수는 뭐 중반 부분에도 전혀 뭐 그렇게 좋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으셨던 건가요? 아예 그 흑 6점을 버린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팩감도 그렇고 백이 맛이 나빠서 흑이 나쁘진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요. 일단 백이 실리가 그래도 커서 좀 확신은 못하고 있었고 그냥 나쁘지 않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네. 조한승 선수 임전 소감 제가 봤더니 진서라 함께라면 편안히 두겠습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옆에 있는 진서에게도 직접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신진서 선수가 워낙 뭐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좀 당연히 저희들도 좀 다른 선수들까지 편하게 들 수 있어서 그렇게 적어봤고요. 올해는 네, 제가 적은 대로 그 신진서 선수만 믿고 네, 열심히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목표 승수는 한번 들어봐야겠죠? 제가 다 나온다면은 네. 뭐 9승이나 10승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바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 전승을 하겠다는 임전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혹시 전승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만한 선수가 있다면 누가 될까요? 일단 뭐 모든 주장 상대일 것 같고요. 뭐 상대 팀 주장이랑 만난다면 사실 뭐 저로서도 재밌고 보시는 분들 재밌을 것 같고 사실 저한테도 좀 위기가 많이 있어야 보시는 분들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 팀에게 결코 오더에서 피하지 말아달라 약간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네. 두 선수 뭐 기분 좋은 출발을 할 만큼 또 멋진 시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장전이 되면 저희도 좋죠. 네, 그렇죠. 저희도 좋고 모든 바둑 팬분들도 좋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네. 사실 뭐 지금 KB 국민의 바둑리그가 오더제이긴 하지만 저는 주장전이 사실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네. 더 보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개막전 셀트리온이 승리로 장식을 했는데요. 내일 대국도 예고해드립니다. 바둑메카 의정부와 정관장 천록의 만남입니다. 일단 이국이 눈에 딱 들어오네요. 네, 김지석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대국.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좀 앞선다고 볼 수 있지만 두기사의 네. 상대 전적이 6승 6패입니다. 이창호 선수도 김지석 선수에게 굉장히 좀 잘 승리를 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바둑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저는 5국. 사실 문민종 선수가 리거로 발탁이 될 때 네. 다들 벌써? 약간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첫 상대, 지금 청과장 팀의 주장 이동훈 선수를 만났습니다. 이 두 선수 어떤 내용의 바둑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제일 감이 안 오는 팀이 예상이 힘든 팀이 바둑메카 의정부거든요. 저는 전혀 감이 안 와요. 네. 이 팀이 지금 딱 시즌 시작할 때 객관적인 전력은 저는 솔직히 세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지금 뽑았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과연 어느 순간에 포텐이 터져주느냐. 그게 만약에 일찍 터져준다면 굉장히 큰 다크호스가 될 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 바둑메카 의정부와 정관장 천록 첫 시즌을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내일 경기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금요일 밤 KB리그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송태곤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